9번부터 10번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돼 있고요. 자, thank you for your memo on November 6th. 자, 11월 6일자 메모에 감사드립니다. Updating me. 다음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나에게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알려주는. On the billing discrepancy. Discrepancy 하면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무언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 불일치인데 billing 청구서 발행에 있어서 뭔가 불일치가 있었다는 걸 나에게 새로 알려주는 메모에 대해서 감사한다. Between us and supplier XYZ 우리하고 그다음에 XYZ라는 공급자 사이에 in the amount of $9,000 그 불일치의 내용이 9,000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rather than split the difference 그 차액을 우리가 split 공평하게 서로 나누는 것 rather than 보다는 I feel we should pay the full amount 우리가 전체 금액을 다 지급해야 될 것 같다. In order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 일단 어느 정도 상황을 이렇게 보면 XYZ라는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대금을 지급해야 될 회사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서류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가격이 조금 다른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차액들을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 정도로 종합을 할 수 있고요. 자, XYZ's product sell well. 예, 그들의 물품이 아주 잘 팔리고 And we have no history of problem with them. 그리고 그들하고 그 회사하고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 기록상. Remember to show this on inventory record. Inventory record 하면 재고 목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 목록에다가 이 사항들이 보여지도록 하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기록을 해놔라. Sincerely yours, Matthew Ch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9번 보시면 What is the main subject of the letter? 자, 편지의 주제는 뭘까요? 1번에 Acknowledgement of receiving the memo. 자, 메모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 메모 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은 들어있었지만 그게 주제는 아닐 거고요. 두 번째, Reconciliation of dispute. 분쟁을 해결하는데 reconciliation은 화해하다, 원만하게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쟁이 생긴 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 번째, negotiating the payment policy. 대금 결제의 정책을 협상하기 위해서, 대금 결제 방법을 협상하기 위해서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discussing the continuance of being business partners.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계속 유지를 할지를 논의하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둘 사이에 billing discrepancy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다 주고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자. 관계 좋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2번이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tter? 편지할 때 정확한 것 찾으라는 겁니다. 자, Matthew, 아까 글 쓴 사람이었어요. Insist that, 다음을 고집한다, 계속 주장하는데 His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the payment. 그 결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은 그 본문 내용 보시면 우리가 We should pay the full amount. 대금 지급을 전체를 다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The earnings of XYZ's product begin to decline these days. 요 사이에 XYZ 회사의 물품이 begin to decline, 하락하고 있다. The earning,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은 XYZ's product sell well, 잘 팔린다라고 했으니까 어긋나는 내용이고요. 3번에 XYZ claimed more than the statement Matthew has. Matthew가 가지고 있는 명세서보다 XYZ가 더 많은 것을 claim, 요구하고 한다. 이 내용은 billing discrepancy가 있었다. 9,000불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다 주자라는 얘기니까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XYZ and Matthew's company have had trouble each other. 이전에 우리 기록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4번도 틀린 건 그래서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죠. The following is a part of a letter. 어떤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요. What is the purpose of this letter?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박스 안에 보시면 We have received the bill. 우리가 환호음을 수령했다, 받았는데 drawn by you. 당신이 drawn, 발행한. 당신이 발행해서 우리한테 준 환호음을 받았다. For the goods you shipped by, shipped by the 아리랑. 이건 배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배로 선적이 된 물품에 대해서. The bill was presented to us. 그 환호음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는데 for acceptance, 인수해달라고. 환호음의 인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다. But we refused to take it up. 우리가 그걸 take up 하면 뭐 수령하다, 받아서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수령하는 걸 refused, 거절했다. Because we asked for the goods to be sent on consignment. Consignment가 뭐 화물을 송부하다, 화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on consignment 하면 이거는 위수탁 판매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위탁 판매로 우리에게 보내어질 것을 우리가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여기선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위탁자와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서 실제 실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실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이런 거래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한테 물품 받아가지고 물품 팔아서 그 돈이 생기면 그때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음의 인수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에요. And gave you no authority to drown us. 그리고 우리에게 drown on us, 환호음을 발행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권한을 주진 않았다. 자, we have no doubt that there is an error for this.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환호음 너희가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였다. Although we are still trying to find buyers. 우리가 지금 매수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구매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We believe that the price you quoted 당신이 견적한 가격들은 are rather high 좀 가격이 높은 편이다. We hope you to revise the price 그 가격을 좀 revise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And your unaccepted draft is being returned with this letter. 그리고 그 우리가 수령을 거절한 인수가 되지 않은 환호음이 이 편지와 함께 returned, 반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에다 같이 반환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purpose of the letter 보면 1번에 higher the price, 대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 물품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고요. 두 번째, to inform that a draft has been rejected. 그 환호음이 거절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에 to inform the shipment of goods. 물품의 선적을 통지하기 위해서 선적 통지 얘기 없었고요. 4번, 네 번째, to request to find the new buyer. 새로운 구매자를 구매자를 발굴할 걸 요청하기 위해서 새로 구매자 찾아봐라 요청하기 위해서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has the most similar meaning to the following? 다음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 골라라라는 건데요. 자, more discount. 더 추가적인 discount는 will not leave even a minimum profit for us. 우리에게 최소한의 이익도 남기지를 않을 거다. Thus, 그러므로 we hope you understand that 다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This is the furthest we can go now.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물품을 물품에 대한 디스카운트, 추가 디스카운트의 요구를 받았어요. 앞에 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더 깎아주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못 깎아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We can discount only a bit.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only a bit, 일부만, 조금만 해줄 수 있다. 디스카운트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We will allow you more discount.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허용해 주겠다 아니고요. 세 번째, we will try to reduce the price. 그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깎아주겠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we cannot cut the price. 요거죠. 대금을 깎아줄 수가 없다. Price down까지. 더 이상 깎아줄 수가 없다. Anymore. Since, 왜냐하면 this is the rock bottom price. 이게 rock bottom price이기 때문에 rock bottom price라는 건 큰 돌이 있는데 그 맨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 가격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rock bottom pr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가장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Choose one that is not proper to be included in a reply to the letter below. 아래 편지에 회신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you are given as a reference by Milenko. 이 밀렌코라는 회사에 의해서 레퍼런스로 참조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희 회사 이름을 신용조회 참조처로서 알게 되었다. Who has proposed to enter into a business with us? Enter into something 하면 특히 계약 같은 걸 얘기할 때요. 계약을 체결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어떤 거래를 우리한테 제안한, 거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밀란이라는 회사한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받았다. Should their business standing turn out unquestionable? Should do if로 바꿔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들의 business standing, 어떤 영업 상태가 unquestionable,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turn out, 판명된다면 we are prepared to accept their proposal. 그들의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일단 신용조회 해보고 아무 문제 없으면 계약 체결하려고 한다. Therefore, we should be much obliged if.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감사하겠다. You would give us their financial standing. 그들의 재정 상태 and reputation, 그리고 어떤 평판인데요. Among the business circle. Circles 하면 어떤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Business circle 하니까 동종 업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의 평판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조회를 요청하는 문장이 되고요. 아래 내용은 이제 신용조회를 받고 나서 회신의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We would advise you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당신에게 advice를 한다. To take precaution when dealing with them. 그들과 거래를 할 때 precaution, 주의를 좀 기울여라. 부정적인 의미의 회신을 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회사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거래를 진행하세요. 자, 두 번째, their account with us. 그들과 우리와의 그들의 account 거래는 is on quarterly settlement terms. Quarterly 하면 분기에,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settlement 결제하는 조건이다. But we have never allowed it. 근데 이렇게 허용한 적이 없다. To reach the sum mentioned in your letter. 당신 편지에서 언급한 그 금액에 닿도록 허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외상거래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항상 limit은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문해놓고 나중에 대금 지급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외상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는데 그 한도만큼 준 적은 없다. 그 한도가 조금 높은 것 같다. 자, 세 번째, you will run no risk in dealing with them. Run risk 하면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전혀 그들하고 거래할 때 위험이 you will 네가 어떤 위험을 만나지 않을 거다. Though Of course, 그렇지만 물론 this is our personal opinion. 우리의 사적인 의견이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For which we assume no responsibility.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의견이다. 보통 신용조회에 대한 회신을 줄 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죠. 자, 내가 주는 정보를 굉장히 좀 비밀로 유지를 해달라. 두 번째는 내가 주는 정보는 그냥 내 의견일 뿐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죠. 네,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to know. 우리가 특별히 이걸 알고 싶다. In what line they are mainly engaged.
What line 하면 요거는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나 뭐 이럴 때 많이 쓰이는데요. 제품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특히 line of product 하면 제품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제품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주로 지금 engaged, 연관이 되어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and if possible, 가능하다면 your candid opinion, candid 하면 숨김없는 솔직한 이런 뜻입니다. On their financial responsibility, 그들의 재정적인 책임에 대한, 그래서 대금 결제 같은 걸 잘 하는지 이에 대한 솔직한 좀 의견을 받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회신이 아니라 앞에 우리 박스에서 봤던 신용조회를 의뢰하는 그 내용에 포함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Please put the following sentences in order. 순서찾기 문제고요. 자, A, B, C, D 중에서 보면 일단 4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In Miss Silverman's absence, Miss Silverman이 지금 부재 중이다. 그래서 I'm answering your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our model, blah, blah, laser printer.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이 우리 레이저 프린터 이것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answering 내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I enclosed a brochure describing its many new features.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신을 주고 있는데 내가 브로슈어를 enclosed 동봉했다. 그 레이저 프린터의 새로운 new features, 기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능들을 describing, 설명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보면 I hope this information 이라고 나와요. 지금 브로슈어를 줬으니까 이 정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Will be of some help to you. 당신 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Until Mrs. Silverman returns to the office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 Mrs. Silverman이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당신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B 보시면 She'll be in touch with you. In touch with somebody 하면 뭐 누구하고 연락하다 이런 뜻이죠. 그녀가 Mrs. Silverman이 연락을 할 거다. Then to answer any further questions you may have about this new model. 자,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다. Which we have in stock. 지금 우리가 재고로 갖고 있는 이 물품. 자, 이 정도로 연결을 하면 문장이 잘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조합상 1번 D, C, A, B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Read the following, answer the questions. 돼 있고요. Dear Mr. Brown, thank you for your letter dated October 11th. 10월 11일자로 된 편지에 대해서 감사한다. 일단 편지 받고 회신 쓰는 거고요. In which you offered a 7% discount. 우리에게 7%의 디스카운트를 오퍼를 하신 for a large order over 500 sets of do-it-yourself tools. DIY죠, 이거. 예, DIY tool, 어떤 공구인데 이걸 500개 이상 주문하게 되면 large order, 대량 주문하면 7%의 수량 할인을 당신이 지금 오퍼를 한 편지 감사한다. 자, A 보시면 we found out that we could receive a better price. 우리가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From a domestic supplier, 국내 공급자로부터. B 보시면 they suggested us a 9% discount for a large order. 그들이 우리에게 대량 주문에 대해서는 9%의 할인을 suggested 제안을 했다. 자, C 보시면 you can offer if you can offer us a 10% discount. 네, 계속 더 늘어나네요. 자, 10%의 할인을 우리에게 오퍼를 할 수 있다면 we are willing to accept your offer. 당신의 청약을 우리가 승낙할 용의가 있다. And place a firm order with you. firm order 하면은 우리가 firm offer 하면 확정 청약했듯이 여기서는 확정적인 구매를 하겠다. 구매 place an order니까 주문을 하겠다. 자, 뒤에 보면 we'll be happy to join our invaluable customers cost down program. 자, 이 D는 조금 이상한 얘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기쁜데 우리의 invaluable 가치를 따질 수 없는 customers cost down program, 고객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에
조인하게 돼서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다. 전혀 이상한 말이 예, 튀어나왔어요. I'll look forward to your prompt reply. 즉각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fits list in the letter? 방금 살펴봤듯이 D가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ccording to the letter? 현지 얘기할 때 예, 사실인 것 무엇이냐? 자, 1번에 Steve Kim has already decided where to buy the tools. 그 공구들을 어디에서 구매할지 스티브 킴이라는 사람이 이미 정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찔러보고 있어요. 7%, 아, 우리 9%에 살 수 있으니까 7% 말고 10%로 해달라. 더 낮게 청약하는 쪽으로 계약 체결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2번 보면 Mr. Brown offers the large range discount. 더 넓은 폭의 디스카운트를 오퍼한다 than the other company. 다른 회사보다는 7%를 오퍼했는데 국내 회사가 9%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고. 세 번째, Steve Kim will order with company which offers 8% discount. 8%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회사하고 계약 체결할 거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자, 네 번째, Mr. Brown offered a volume discount to Steve Kim. 브라운이 스티브 김에게 volume discount 수량 할인을 제안을 했는데 though not satisfactory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최초에 7% 했는데 우리 알아보니까 9% 해주는 데도 있던데 더 깎아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더 깎아달라. 네 번째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17번 문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